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라고 해서 이거는 두개 배웠어요. 왜냐면 동사가 세 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쓰진 않아요. 이거는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도 없애면 돼요. 그리고 as I have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저거를 하나 알려줬을 텐데 그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쓰게 될 때요 이 전부 다 지금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요 수식을 못 받아요. 원래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인칭대명사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안 쓰잖아요. 흑기식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는 수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사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세요. 오늘 내일. 알겠죠? 자,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매주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은요 좀 실험을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 이제 업법 있죠? 요거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좀 수업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조금 다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수업. 뭘 시부터 그래? 뭐가 안 돼? 돼. 자,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오늘 이제 수업한 내용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는 이제 토요일 날은 안 볼 거예요. 토요일 안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볼 겁니다.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좀 다른 형식의 테스트를 좀 보고 싶어요. 다른 형식의 테스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어법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법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아세요. 시험이 아니에요. 응? 따로 준비가 안 하고 해도 풀 수 있는 시험.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는 지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본기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 얘기를 한 김에 잠깐 이제 그 데일리 하기 전에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 고등부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어제 직보로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 이번에 참 오늘 이제 그 우리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선배들이 이제 점수를 쫙 보내주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다수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현재 고1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합치면은 이제 거의 한 30명?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거의 그래도 최소 반 정도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점수를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 중학교 때 이제 옹화중 다녔었는데 그 친구도 그 옹화중 다녔던 이제 친구가 있어요. 옹화중 남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그 중3 때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계속 내신 대비도 하고 정규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한테 3년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당장도 안 바뀌었어 한 번도. 아무튼 이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배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론만 말하자면 이번에 80점을 받았는데요. 시험에서 이 친구가 이제 옹화중 때 어땠냐? 그냥 최소값이 95였어요. 영어가 최소값이 95였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이 친구가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영어예요.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영어예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지금 고등부에서 1.6등급 정도 나옵니다. 평균 등급이. 네. 그래서 지금 스카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느 고등학교인가요? 취업고. 취업고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영어 점수가 안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이 친구가 그럼 영어를 못하냐? 아니죠. 열심히 안 하냐? 아니죠. 겁나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고 공부 좀 적당히 해라. 오히려 좀 줄여라 라고 해도 지가 더하는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제 상위반에서 항상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80이면 잘 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80점이면요 3등급이에요. 3등급. 네. 80점이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풀린 케이스인데요. 좀 안 풀린 케이스들도 있겠죠. 그 친구가 대화 중이었나 어디였는지 좀 까먹었는데 중학교가 그 친구는 애초에 우리가 그 가내신이라고 하죠? 200점 만점 점수. 200점 만점에 얘가 194인가 그랬어요. 194인가. 근데 되게 잘한 거죠, 이 정도면요. 운전보고 가고도 남는 점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 어떠냐? 한 3, 4등급 나와요. 계속 전과목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얘기한 김에 그 이제 여러분에게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로서 좀 증명을 해야 여러분이 좀 볼만하겠죠? 자, 잠깐만요.
자, 오마중학교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2학년 걸어볼까요? 이게 좀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2학년 거예요. 2학년 거고요. 올해 거는 당연히 아직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거냐? 올해 1학기 겁니다. 올해 1학기 거. 올해 1학기 데이터예요. 이게 니네 학기 거예요. 니네 학기 거. 올해 1학기 건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평균 점수를 한번 봐봐요. 평균만. 여기. 평균이 엄청 높죠. 높아요 이게? 야 평균이 7, 80인데 이게 낮다고요? 고등부에서는 평균이 3, 40이에요. 네. 평균 점수잖아. 전교생 평균 점수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 보통 이제 평균 점수를 산정할 때는요. 50점이 국룰이에요. 50점. 50점. 이제 너네가 그 이제 수학 시간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규분포나 아니면 이제 그런 표준 편차 같은 거 계산을 할 때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와요. 이런 모양의 그림.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중딩도 안 배우고. 아무튼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50에 해당하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이라면요 이제 이게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점수 때가 이제 가장 많은 게 가장 좋은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일단 평균이 엄청 높고요. 자 그 다음에 A 등급자를 볼게요. A 등급자는 90점대로 하는 거죠. B 등급자는 80점대로. 그렇죠? 이 하나 안 볼게요. 이 참고로 등급은요 그 성적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가 포함된 겁니다. 수행평가 포함해서 이제 A, B 최종 등급이 이제 나온 건데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시험 점수가 만약에 한 86점 이 정도 받아도 수행 만점이면은 A 등급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90, 80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가 여기 있죠. A 등급자 수가 34%예요. 34%. 34%면은 엄청나게 많죠. 90점대가 34%가 있는 거야. 전교에. 전교에. 거의 3분의 1이 90점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고등부 거로 말해주자면요. 고등부에서 이제, 고등부는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가잖아요. 상대평가잖아. 1등급이 몇 프로까지 받는 줄 알아요? 상위? 4%예요. 4%. 1등급이 4%까지입니다. 만약에 전교생이 300명이 있어. 그럼 몇 등까지? 12등까지예요. 1등급이. 12등. 300명 중에 12등. 전체 전과목이잖아요. 아니, 그 과목별이잖아요. 아니, 과목별로 나와 있잖아. 무슨 전과목이야. 이것도 과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네. 자, 2등급이면 11%. 3등급 23%. 4등급 40%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나 중학교 때 영어 잘했었는데 맨날 90점 넘었는데 왜 고등학교 가니까 3, 4등급밖에 안 나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34%잖아요 90점 넘는 게. 그럼 34%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이 사이잖아. 3, 4등급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데이터가 알려주잖아요. 그렇잖아. 야 80점 정도 받은 것도 못한 게 아니죠. 잘한 거죠. 80점도. 그렇죠? 근데 80점까지 포함해 볼까요? 80점이 18.4%가 있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몇 프로예요? 52%예요. 그러니까 80점대 이상이 전교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50%면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5등급.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없어요. 저기 멀리 가야 돼요. 저기 멀리.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제 각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점수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점수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제가 엄청 많이 했죠. 거의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이렇게 봐도 고등학교 가서 뭐. 네, 어차피 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정말 힘들거든요. 야, 2등급만 받아도 되게 어렵거든요. 11%잖아요. 300명 중에 33등 안에 들어야 돼요. 300명 중에 내가 3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35등 했어요. 엄청 잘한 거죠. 그렇죠? 몇 등급? 3등급이에요.
35등급이면 3등급이라고 3등급. 3등급. 그러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입시 상담을 해줬으니까 입시 상담을 이제 받으러 왔어요. 한 친구가 성적이 평균 몇 등급이냐? 1.7등급이에요. 엄청 잘했죠. 전과목 1.7등급이에요. 다 합쳐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느냐? 어, 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너 대학 못 가라고 했어요. 생기부가 안 좋았어요. 너 이 정도로 대학 못 가. 1.7인데. 1.7이면 거의 뭐 전교 2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전과목을 따지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이 수업도 하기 전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분명 중등부 때는요. 소위 말해서 날고긴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 나 그래도 좀 공부 좀 한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성적 좀 나온다. 다 이런 학생들이죠. 고1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1 학생들 보면은 중학교 때 못했던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80원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80이면 뭐라고요? 딱 이 등급이잖아요. 여기 50등.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중학교 때 한 80점 때 받았던 친구들 지금 현재 딱 4, 5등 나오고 있어요. 딱 4, 5등. 네. 이게 현실입니다. 됐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90점 받았다, 95점 받았다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 분명 지금 현재 우리 512 선배들도 다 날고기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제 내신 대비하기 전에 하는 지금 요 수업 있잖아요. 제가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배우고 있는 이 수업이요 내신 대비보다 100배는 중요해요. 100배는 중요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그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영어만 공부했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영어만 공부했다고 쳐볼게. 한 달 동안. 자, 나는 한 달 동안 영어 쳐다도 안 봤어. 예를 들어서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공부 전혀 안 했고 이런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이랑 저랑 고3 영어 시험을 봅니다. 누가 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거야? 내가 잘 거야? 누가 잘 거라고요? 여러분이 잘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이길 자신 있어요. 어. 당연하죠. 왜? 아니 난 강사잖아요. 난 선생님이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내가 더 잘 보겠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에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바짝 열심히 해봤자 원래 잘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이거야. 됐어? 너네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난 한 달 동안 띵가띵가 놀아도 내가 시험 더 잘 본다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에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결국에 고등부 때 성적을 결정짓는 건 뭐냐? 너네 기본 실력이에요. 기본 실력. 니네가 그 고등학교 가갖고 암만 내신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봤자 기본 실력 좋은 친구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과 동갑이 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들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그 친구가 두 명 있어요. 참고로 고2반에서 듣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말하는 거야. 제가 내신 대비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얘기를 이제 뭐라고 들었냐면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시험이 어려웠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 반의 학생들이 총 몇 명이냐면 15명이 있거든요. 1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시험지를 이제 받아갖고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이제 OMR까지 좋아 풀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15명 중에 몇 등 했는가? 2등 했어요. 2등. 5만인가요? 네. 그 중2짜리 친구가 고2 시험을 봤는데 그 고2들 쟁쟁한 애들 다 제치고 2등을 했어요. 1등이 89점이었고 2등이 걔가 84점인가 85점인가 받았어요. 지금 중2인데 고2 시험에서 참고로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대진고. 대진고 영어 시험에서 그 15명 애들이 그러면 못하는 애들이면 아니죠. 잘하는 친구들이고 중학교 때
다 날아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2등을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랑 같은 학교에 동년배잖아요. 자,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전교에 한 3명 정도 있다고 한번 쳐보자. 예를 들어서 전교에 그런 친구가 딱 3명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오마중 말고 각종 학교의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신일중도 있고 발산중도 있고 정발중도 있고 여러 학교 애들이 있어. 그 학교에도 각 전교에 3명씩은 있겠네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너네가 고등부가 됐어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걔네? 어떻게 이길 거예요? 걔네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을 받아요.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죠? 걔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괴물들이 이제 1등급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고등부에서 1등급 받으려면은 그런 애들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요, 여러분이 내후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달 내신 대비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걔네는 노나 그러면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하지 오히려.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 그냥 냉정하게 실력으로 따졌을 때 이 친구가 더 잘해.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랑 차이가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멈춰있고 나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얘를 이기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신 기간인데 얘가 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왜 뭐라. 더 열심히 공부하지. 그럼 같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얘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참 안타깝지만요.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4, 5등급 받고 있는 친구는요. 1, 2등급 받는 게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확률이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받을 수 있는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전에 안 했거든요. 그럼 결국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요. 중학교 때 이정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결국에 중학교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고등학교 때 성적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을 받았고 제가 90점을 받았어. 아 그럼 내가 쟤보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0점이나 90점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중학교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100점과 저는 70점도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중학교는. 지금 여러분 학교에 1년 선배가 있습니다. 오마중 3학년. 그 친구 제가 예비 중1부터 가르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떠냐면요. 시험만 항상 못 봐요. 시험만 보면 항상 잘 못 봐. 막 7, 80점 받아요. 근데 실력, 내가 이제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가르쳐보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런 거 풀리잖아요. 한 두세 개밖에 안 풀려요. 이미 중1 때. 중1 때 이미 고1 모의고사 보면 두세 개밖에 안 풀렸어요. 근데 시험 보면은 7, 80점밖에 안 나왔어. 중등부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내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실력이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올 때마다 맨날 매가리도 없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이 내신 기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점수보다 여러분의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께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쯤에 제가 다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몇몇 분은 이제 저한테 답장도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어법 개념은 고등부에서는 상세하게는 안 알려줘요. 왜? 중학교 때 그냥 배웠다가 베이스거든요. 학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자, 내가 이제 좀 이 뼈아픈 현실도 좀 보여줬으니까 우리 이제 꿈과 희망이 한참 많은 중학교 2학년들한테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조금 고민이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니까 지금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본인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근데 대부분 뭐 하고 싶은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요.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대부분 그래. 중고등학생인데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박치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 재밌네. 이거 하면은 좀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하나씩 생겨요. 생겨. 이 스무 살부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한 이제 아는 후배가 동국대학교를 이제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알바로 그 무슨 라멘집에서 뭐 이런 걸 알바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를. 근데 하다 보니까 소질이 있는 거야 본인이. 막 요리하고 일본식 요리하는 거에 소질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친구 대학교 자퇴했습니다. 동국대를 갔는데. 자퇴하고 라멘집 차렸어요. 라멘집 차려서 저기 지금 그 어디지? 그 방배동 어디 쪽인데 거기다가 라멘집 차려갖고요. 그 이제 결혼도 했는데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라멘집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밌대요. 너. 대학 간 거보다 난 이게 훨씬 더 재밌었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은 거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 스무 살이 됐을 때 대학을 안 가고요. 바로 이제 고졸로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좋은 이제 기회가 왔었어. 이제 스물여덟쯤이었어요. 스무 살부터 한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8년이나 일한 거야. 엄청 오래 일했죠. 근데 스물여덟이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럼 이제 기존 회사가 있고요. 이제 그 다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이 어땠냐면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일단 얘는 2시간 거리예요. 집에서. 얘는 5분 거리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연봉이 여기보다 여기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이 더 높았어요. 1,000만 원. 엄청 크죠 그러면은? 연봉도 더 세고요. 복지도 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안 옮길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요 다른 회사에서 그 인사과에 있는 분이 이 내 친구한테 제의를 했대요. 뭘 제의했냐면요. 이제 무역 쪽 회사였단 말이야. 그래도 무역 쪽 회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영어가 중요하잖아. 근데 얘가 영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 어차피 어린 나이치고 지금 경력도 많고 하니까 우리 회사 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만 하자, 하나만. 토익만 좀 점수 받아와. 그래도 무역 회사잖아. 그래갖고 토익을 진짜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 500점만 받아오라고 했어요. 500점만. 500점. 500점이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한 세 달 동안 공부 아니 세 달도 아니야. 한 두 달 동안 공부하면 500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를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영어를요. 그러니까 명사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아예 공부를 안 했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과외를 해줬었어 내가. 한 달 정도. 근데 과외를 해줬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야. 머리 안 들어와. 왜냐면 공부를 안 한지 지금 9년이 뭐야. 10년이 넘었잖아요. 머리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토익을 봤어. 토익을 보긴 했는데 200몇 점 받았어요. 반토막도 못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못 봤습니다. 이 회사를. 못 봤어. 지금 제가 나이가 35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똑같이 35일 거 아니야? 15년 동안 지금 똑같은 회사에서 월급도 거의 안 오는 채로 다니고 있어요. 이러고 살고 있어. 결혼도 안 했고요. 이러고 살고 있어. 정말 여학생이래. 여자애거든요. 참고로. 근데 좀 가끔씩 보면은 불쌍해요. 그때 막 와서 내 앞에서 막 울었어요. 얘가 이거 떨어지고 난다. 아 우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안타깝다. 두 번째는 그렇게 누가 공부하지 말래. 아니 누가 공부하지 말래. 지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놀아놓고서는 누가 누굴 탓하겠냐. 본인도 후회하는 거야. 그때 내가 조금만 했으면 많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했으면 충분히 여기 가서 좋게 좋은 환경에서 직장을 다녔을 텐데 그거 내가 막 10년 전이 막 너무 후회된다. 근데 후회받죠. 어째요? 이미 나이 다 찼는데요. 어째?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피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뭔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하면서 무슨 마치 막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뭘 다 행복하게 살아. 그럼 조진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게 팩트고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그거의 시초는 뭐냐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 골자예요. 자, 제가 오늘 수업 대신에 지금 그 딴 얘기를 해갖고 자꾸 여러분이 단어 보고 있는데 자 단어 볼 시간 어디야겠죠? 자 다음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보자면 관계대명사죠. 계속적용법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자면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련돼서 나왔는데 사실 생략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불만한 건 없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이제 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과 계속적용법은 관계부사를 하고 제가 한 방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 관계부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개념 필기 했을 때 총 개념을 네 가지를 썼었어요. 기억나죠? 관계부사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사.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관계부사도 당연히 똑같겠죠. 관계라는 말과 부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관계부사가 된 거죠. 자, 전에도 말했다시피 관계라는 거는 뭘 뜻했습니까? 접속사. 아, 접속사. 됐어? 접속사. 그럼 접속사니까 하는 역할 두 가지 있다 했었죠. 뭐란 거였죠? 연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하나 더. 절을 이끈다. 그렇지. 절을 이끈다. 좋아요. 이렇게 됐고요. 자, 부사를 보겠습니다. 자, 부사라는 거는 하는 역할이 뭐죠? 형용사와 동사와 문장 자체가 부사를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쓰시거든, 쓰시거.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수식한다. 그러니까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부사라는 녀석이 문장에서 주로 뭘 나타내느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목적, 조건, 양보, 원인, 결과 등등등등등. 이게 다 부사가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 등등등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줄여서 써볼게요. 관계 부사 관두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 마찬가지로 절을 이끌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수식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얘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계부사의 개념 봤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야. 자, 관계부사의 앞쪽에는 뭐가 올까?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왔었어요? 명사. 그렇죠. 선행사가 왔었죠. 관계 부사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앞에요.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사의 명칭도 똑같아요. 선행사예요. 선행사가. 자, 그럼 또 질문.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어떻게 구분했었죠? 사람인 거랑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했죠. 근데 관계 부사는 좀 다릅니다. 자, 관계 부사의 선행사는요.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다가 썼었던 네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선행사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이 대명사가 이제 대신을 하는 거였고, 그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이런 시리즈로 썼었죠. 근데 관계 부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뭘 나타낸다? 이런 거를 나타낸다. 따라서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되는가? 시간에 관련된 거, 장소에 관련된 거, 이유, 방법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고 그것을 관계 부사가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3번 특징 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울 때 3번 특징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 다 까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3번에 나오는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 앞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선행사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관계 부사가 나오죠. 자, 그럼 관계 부사 뒤쪽은 어떠냐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완수불명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완수불명. 자, 관계 부사는 당연히 부사예요. 부사. 부사. 부사는 수식어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자, 그럼 수식어는 누구랑 짝입니까? 완전 부랑 짝. 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 부사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아유 분위기 없네. 잠깐만요. 오랜만에 쓰는 보라색. 자, 이 덩어리가 어떠냐?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녀석이 덩어리가 절이거든요. 절. 절? 얘 똑같죠. 주어동사 와야지. 완전한 문장이라고. 당연히 주어동사죠. 주어동사. 절인데, 자, 이 절이 명사를 꾸며주네요? 그럼 얘 무슨 절? 형용사절. 똑같아요. 형용사. 해석을 어떻게 할까?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뭐뭐? 아, 는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요, 둘 다 명사를 꾸며주고요, 해석도 뭐뭐 하는으로 하고요. 똑같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할 때는, 구분할 때는 해석으로 구분이 되나요? 해석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뭘 꾸며주느냐, 꾸민받는 대상으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둘 다 명사 꾸며주니까요. 됐어? 근데 유일하게 차이점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유일한 차이점. 바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냐, 불완전한 문장이 오냐. 됐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게요.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었어요. 맞죠? 그런데 관계부사는요, 다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관계부사는. 왜 없냐? 다시 한번. 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거. 이게 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어자리냐, 목적어자리냐, 보어자리냐, 소유격자리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런데 얘들아, 아니 부사가 어떻게 주어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자리에 들어가고 보어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부사는요, 주목보자리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부사, 이 관계부사는 격은 아예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하게 한번 가보자면요. 왼쪽에 제가 선행사 이제 네 개를 썼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류를 볼게요.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말 그대로 the time이야. the time. 시간이죠. 자, 그럼 장소는 뭘로 쓸까요? the 장소가 영어고요. 어, the plac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유. 이유는 영어로 뭐예요? the reason.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the way를 씁니다. 뭐 메소드 같은 단어 써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쓴 애들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선행사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선행사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선행사고 여기는
관계부사를 써야겠죠. 각각에 알맞는 관계부사. 자, 시간에 맞는 관계부사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장소는